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초빙 교수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유독 우렁차신 것 같네요. 뭔가 신나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살려줄게 잘해라 배우조선 해야. 제목 이재용이 지었죠. 제가 지었어요. 이주호 장명서 돌렸어요 지금. 살려줄게 잘해라. 일단 근데 사채권자 집회에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빚쟁이들이 저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살려줄게 잘해봐. 지난주 네. 11일 날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결론을 네. 과거를 벌줄 거냐 미래를 설계할 거냐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11일 날 네. 그때 국민연금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13일 날 이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산업은행장하고 기후본부장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네. 뭐 얘기를 하고 그렇죠. 흔쾌하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문이 오고 가는데 공문이 뭐 6줄짜리가 왔느니 뭐 아니면... 얘기한 게 안 담겼느니 뭐 이러면서 4월 16일 11시 58분 네. 그런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도 방송했던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죽이게 되면 뭐 59조 원인가의 손실. 그런데 뭐 한 2018년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래도 그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래도 손실이 뭐 한 30조 원대로 해서 20조 원 정도를 더 회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국민연금 쪽에서도 우리도 좀 더 가서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최근 그 처음에 국민연금이 쉽사리 채무 재조정에 참여하겠다고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손실이 너무 큰 거죠. 손실이 네. 너무 크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명분이 네. 국민의 그런 재산을 지킨다는 걸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놓으니까 했고요. 요번에 사실 묘수 중에 묘수가 네. 이런 채권단 집회를 하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회사채에 대한 네.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식회계, 부실회계로 인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네.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소송을 냈었고 요번에는 네. 회사채에 내면서 명분까지도 다 이제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커지고 뭔가 네. 잘못되면은 그 소송을 통해서 민사 쪽으로 가서 어떤 그 손익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삼성과의 뭐랄까 이 뭐 합병 관련된 네네. 그래서 스캔들이 나면서 굉장히 그 지금 그 결정하는 단위가 다 검찰 조사가 필요했거든요.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가 이번에 딱 왔을 때 그래서 아예 예, 굉장히, 그니까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요. 네, 아까 뭐 교수님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 산업은행이나 채권단에서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투자자하고 이야기할 때, 강면욱, 그니까 이게 기금운용본부장인데, 네, 네. 맨 처음 만났을 땐 잘 만났는데, 나중에 공문으로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고 말이 안 맞는다 해서 다시 강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다시 풀린 거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그니까, 굉장히 국민연금이 꼼꼼하게 따져서 네. 들어간 부분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꼼꼼히 따져서 들어간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채권자들한테 신뢰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사태가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함부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였었는데 그럼요. 이번에 그 확약서를 또 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확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돌려받지 않기로 한 50%의 빚을 그 돈을 나중에 돌려준다는 것을 약속을 해라. 물론 보증까지는 못 써겠지만 약속 정도는 해라. 이 정도의 확약서를 받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도 채무재조정에 참여할게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사실상 시장 원리에는 네. 반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모든 그런 리스크를 책임을 지게 되는데 뭐, 그 받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보증까지 서주는 부분은 네. 시장 원리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명확한 메시지가 지금 같습니다. 자, 내실을 기하고 네. 몸집을 줄이고 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이 양측이 됐어요. 자, 빅2로 간다.
빅토로 가는 네. 과정에서 여기를 줄이고 내지를 해야 이것들이 재편될 때 우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여기에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네.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오. 이제 대우조선이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빅투로 가는 모습에 네.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채권단 사채권자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을 했다고 보시는 게 기본적인 이해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이게 법정 관리로 가서 뭐 파산이 되고 다 날라가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어쨌든 간에 자기 재산이 다시금 자기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적 장치와 목표가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연금에게 줬다는 이 확약서가 사실 일반 사채권자들에게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게는 나중에 50%의 뭐 자금을 돌려받게 됐을 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게 됐을 때, 국민연금에게는 이걸 돌려주겠다는 확약서가 있지만, 일반 사채권자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들이 지금 그래도 반응이 되게 좋아요. 살려보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청산가치가 네. 6.6%가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모든 채권자에게 1000억은 우선 상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것부터 우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포켓에 뭔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 이제 이게 좀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면 좀 조금 이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확보한 돈은요. 268억 원이에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네. 4천억 중에 네. 268억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 상한이 돼야 되는 그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받았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이 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또 반면 차후에 일어날 구조조정이나 이런 사채권자 회의에서 네. 분명히 이게 선례로 남았잖아요. 네. 나쁜 선례예요.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자기가 100% 리스크를 지고 가야 되는데, 다음번 이제 구조조정할 때는, 그러면 보증해달라. 네네,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사실 골치 아픈 전례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채무조정안이 되면, 그 다음이 나갈 방법이 자율적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돈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성과를 이뤘다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보한 돈은 286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국민연금 대우조선 해양 채무조정안을 수용한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일단은 몇 가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사채권자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원인이 있죠. 일단 가장 큰 그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했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뭐 우정본부라든지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1시간 내로 다 결정돼 20분만 결정나는데 이 개인들이 모였던 게 3차 회의입니까? 그때가 2시간 20분이나 걸렸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모른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솔직히 네네. 손해가 보는 거니까 화날 수밖에 없는 내 돈 손해 나는데 이거 계속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렇죠.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찬성 투표를 던진 것 자체가 네. 이미 청산 가치만큼은 무조건 보장받는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이제 그렇죠. 그거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요즘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데 밴드웨건 대세론 이렇게 딱 흘러간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초에 네. 국민연금이 사실은 뭘 원했냐면요. 자, 2천억을 우선 상환을 해라. 그다음에 이 채권자 집회를 좀 연기를 해달라. 이거를 먼저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2천억은 상환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질 않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먼저 세게 나간 네네, 거죠. 나서 네네. 먼저 조기 상환해달라.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딜하자. 이제, 네, 딜을 쭉 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가만히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P 플랜에 대해서 지금 네. 패키지 플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러 나왔어요. 전 세계로 네. 그 선박해설 몇 개 이제 접촉을 해보니까. 8개 이상이 그러면 니네 RG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수금 보증. 선수금 보증이니까 그러면 네. 수출입은행에 바로 타격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정황들을 이제 갖고서 다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네. 마지막에 나왔던 게 에스크로하고 거기다가 돈 넣어놓고 네. 조기상환하고 뭐 등등이 마지막 조건이 돼서 그럼 오케이. 네. 얼마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요번에 최초로
보증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소위 말하는 끝까지 하면서 명분과 또 256일이라는 실리를 얻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봐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미묘하긴 한데 보증을 해줄게, 그러니까 보증을 서줄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서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에 큰 힘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좋은 선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그 관치라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니네 이렇게 해. 네. 금융권 쪼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네. 은행들 불러다가 네. 이제 패대기 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 어휴. 그나마 뭐 이렇게 서로 패대기. 서로 상의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일 큰 박수를 보내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저 2015년 10월 달에 서별관회에서 서별관회 네, 짬짬이에서 이제 갔지 않았죠. 네. 이제 그 과정이 없어지고 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덕목이 하나가 투명성이고 네. 하나가 독립성이거든요. 서별관에 있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그래도 이제 그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네네. 경제장관 현안 점검회의라고 그걸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 또 금융위하고 또 산업부하고 또 티격태격 하고 그랬잖아요. 네. 뭐 참석도 안 하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라는 부분에서는 네.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뭐 최순실 사건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점이 나오지만 대선 공약을 보면은 좀 더 좀 걱정스러운 점들이 좀 생겨요. 예컨대 어떤 게요? 이거는 저 뭐 특정 후보가 보면은 재원을 네. 국민연금에서 국공채를 팔아서 하겠다. 그럼 그거는 독립성과 그렇죠. 뭐 투명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독립성을 그거는 좀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국민연금은 손대면 안 되는데 네, 과연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쓰면 유치원하고 저 노인복지에 쓴다 그랬는데 네. 그게 수익률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수익률이 최우선이 되는 독립성을 국민연금에게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선 공약이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네. 이게 그 대선 공약 만들고 이것이 기간이 대선 자체가 짧았으니까 준비 기간이 짧았으니까 공약 만들고 이런 것도 짧았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약들이 나중에 선거 기간을 통해서 다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해서 투자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투자위원회가 네네. 저는 맨 처음 어떤 생각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산업은행하고 네. 수요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강공으로 버텨가지고 전 속으로 어떻게 나가서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막 박수 쳤거든요. 잘했다. 네. 대한민국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한 4시간 전에 나온 속보인데 독일하고 일본이 이게 이 자금 2조 9천억 원의 자금 지원이 네.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WTO에다가 재소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우조선이 뭐 매물로 나오고다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네. 이제 회생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뿌리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뜻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2015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네.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 쪽 정부는 이쪽에 나가서, 그러니까 WTO에 나가서 순수하게 상업적 판단이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부연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실 그러니까 수 있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이게 시스템 담보라 그래서 사실 네. 채권단에서 경영까지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산업은행이라는 자체가 이제 국영 뭐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국책은행이니까 이 경영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WTO에 제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정부 자금을 지금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명분 쌓기입니다. 네. 2015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고 저거를 만약에 걸면요. 지금 뭐 해운사, 네. 그다음에 뭐 선박사 안 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가보시 보면 각 정부에서는 해운 펀드, 선박 네.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폐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살린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네. 얘기했으면은 네네. 저기서 좀 뭐 더 생각을 할 텐데 빅2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18년, 19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제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다 우리도 그러면 준비를 명분을 쌓아놓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모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정글에서 한번 잽을 한번 딱 날려본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우리가 맷집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대우조 선해양이 아무리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몸집 줄이는 계속해야 될 테니 몸집을 줄이다 보면 가격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낮은 가격으로 그래도 우리도 좀 해볼 그렇죠. 만하겠다 살볼 만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뭐 해외에서도. 작년에 12조를 했는데 지금 네. 목표가 2019년까지 저 4조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멀티플 해봐야 네. 뭐 8 곱하고 10 곱해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이제 저런 거를 트집을 잡는 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랑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네. 밀고 땡기게 하는 거 잘한 겁니다. 기금의 어떤 원칙을 지금 두 개를 정했었거든요. 네. 자, 첫째가 뭐냐면은 기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원칙과 그 다음에 특정 네. 기업에는 이 소위 말하는 손실을, 뭐 투자를 안 한다. 네. 그 두 개가 지금 WTO 제소를 들어오더라도 우리 이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갔다 네. 이런 거니까 네. 뭐 아주 지금 뭐 삼박자는 잘 맞아가고 있는 걸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잘해라 라는 것인데 앞으로 과제 네,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과정을 좀 보셔야죠. 네네. 일단 지금 3조 8천억 원의 채무 조정 손실 분담 뭐 인력 감축 뭐 뭐랄까 그 사업 재편 등 자구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게 일을 하는데 스스로 자구 노력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 지난번 뭐 현대중공 다른 데에 비해서 자구 노력 적다라고 욕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다음 이제 산업이나 산업과 수군으로부터 신규자가 2조 9천억 원 투입이 되죠. 그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가 되고 하반기 주식거래 제기되면서 18년 이후 매각 추진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여기까지는 앞으로 일정입니다. 추진이 일정이 될 거예요. 잘해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네. 그거는 그야말로 내부에서 흔히들 얘기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뼈를 깎으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흑자 전환입니다. 네. 지금 뭐 KPMG에서 지금 한 게 20억 달러 정도를 올해 예상을 봤는데 벌써 15억을 했고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55억 달러까지 지금 갈 수 있는데 자 흑자 전환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네. 회계법인에서 나온 한정 의견이 이걸 없애야 돼요. 네. 그 한정 의견은 없애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2,700에서 468%로 줄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다시 상장이 재개가 되는 거죠. 거래가. 예, 거래가 네. 재개되는 거죠. 그 모습까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저겁니다. 이 큰 틀입니다. 네. 거기 안에서 말씀하신 이제 뼈를 깎는 지금 이제 9천 명까지 사람을 줄인다 그랬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요. 결국 뭐 사람 줄여서 뭐 그거는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 지금 크게 먹으려면 이제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좋은 소식들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쪽 수주들이 지금? 지금 이제 LNG 네. 선들이 LNG 지금 6척이 네.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루마니아에 있는 저 망갈리아 조선소 지금 매각하는 것도 조금 이제 뭐 좋은 소식들로 들어올 수 있고 안골라 문제가 제일 지금 뭐 문제 아닌가 선안골 예. 아직도 안 가져간다죠. 이태리의 뭐 N이라는 그런 네. 뭐 선박회사에서 지금 한번 태핑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다시 이제 재개될 수가 있는데 뭐 유가가 그거는 결정을 하는 그쵸. 거니까요. 네. 그거는 뭐 놔두더라도 그래서 이제 해양 플랜트를 빼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부가가치 많은 거 그다음에 방위산업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LNG선 이런 데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올해 흑자 내는 게 여기는 굉장히 큰 시금석이 될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네. 일본과 독일이 그 제소했다라는 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은 지금 2020년 정도 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쪽 그러니까 유가 문제도 해결되면서 다시 LNG선 청정 에너지 때문에 네.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독일이나 일본이 딱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빅3에서 빅2로 줄어들었을 때 저 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빅3에서 빅2로 줄어들었을 때 훨씬 더 예전보다 좀 효율성 있게 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회사를 분리매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자산을 저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술자들을 얼만큼 이제 인력을 흡수하느냐 부분인데 네네. 그 부분들은 이제 양쪽에서 뭐
잘 조정을 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조조정 9천 명으로 줄인다라는 구조조정 이 차원에서 사실 지금 있는 기술자들 중국에서 계속 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우리 핵심 기술들을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에서 요 단계에서 참 고비인데 이걸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차원에서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 돈을 우리가 희생을 하기로 채무 재조정을 하기로 한 거니까요. 새로운 기회를 받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함으로써 얼마나 강소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초빙 교수 그리고 최유환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